위화도 회군과 고려의 몰락. 그렇게 평양을 출발한 정벌군은 20일쯤 지난 5월 7일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도착했다. 그런데 정벌군은 위화도에서 움직이지 않고 사태를 관망했다. 이성계, 안 와.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재차 공격이 어렵다는 식의 건의문을 우왕에게 보냈는데, 요동성까지 그 많은 강이 있는데 빗물이 넘쳐 도통 강을 건너기 어렵고, 장맛비에 갑옷이 무거워지고 군사들도 옹색하니 회군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왕과 최영의 대답은 완강했다. 우왕, 아또 몰려. 잔말 말고 그냥 진군하셈. 그러자 이에 빡친 이성계는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간다. 에잇! 안 되겠다. 군대 돌려.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냥. 부장. 장군, 왕명을 거스르면 반역자가 됩니다. 반역자, 그거 좋구나. 이참에 내가 쓸어보마. 왕명을 어긴 요동 정벌군은 순식간에 반란군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전 군사력을 모은 정벌군이었기에 최영이 이끈 진압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대략 5만 대 1천명의 게임이었다. 고로 싸움은 당연히 금세 끝났다. 그 결과 우왕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끌려갔고, 최영은 붙잡혀서 참살되었다. 회군의 성공으로 이성계는 우시중이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다. 그러나 이런 관직은 명목일 뿐, 고려는 이미 이성계 1인 독재 체제였다. 허울뿐인 차기 고려왕에는 우왕의 아들 9살짜리 꼬마인 창왕을 앉혔다. 이성계는 가히 무신 정권기의 최고 실력자와도 같은 위치에 오른 것이다. 만약 위화도 회군이 없었다면 고려는 계속 유지되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예스. 위화도 회군 같은 돌발 변수가 없었다면 고려 왕조는 훨씬 장수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유력한 증거로 14세기 말 고려의 쇄신된 분위기를 꼽을 수 있다. 공민왕은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중앙정계로 끌어들였는데, 이들의 진출을 통해 고려 왕조는 부정부패, 빈부격차, 민생고 등과 같은 약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부패, 빈부격차, 민생고 등은 모두 국가를 몰락시키는 단초들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고려 왕조의 위기 극복 능력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참고, 왜 신진 사대부라 부를까? 사대부는 원래는 계급의 이름이었다. 사와 대부계급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사대부라 하면 유교적 교양을 갖춘 관료 집단을 말했다. 이런 계층은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14세기 말 사대부는 이전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다. 1. 중소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점. 2. 배경보다는 실력, 즉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입했다는 점. 3. 사회 시스템의 혁신을 갈망했다는 점. 이렇듯 그들은 새로운 세력이었다. 그래서 신진 사대부라 불렸던 것이다. 때문에 고려가 위화도회군 같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쭉 그대로 왕조를 이어갔을 공산이 크다. 언제까지 이어갔을까?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통찰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동아시아 정치의 중심지로 부각된 한나라 이후, 한반도의 운명은 대륙의 정세가 안정적일 때 웬만해서는 끄떡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원명 교체기만 일단 무사히 넘겼다면, 적어도 17세기 명청 교체기까지는 왕조를 쭉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랬다면 임진왜란은 아마도 고려군 대 일본군의 대결이 되었을지 모른다. 요동 정벌은 과연 불가능했는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1. 이성계 옹호론. 요동 정벌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상대가 누군가? 당대 최강 명나라 아닌가? 고려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음? 그리고 요동 정벌하러 갔다가 남쪽에서 또 왜구가 설치면 누가 막음?
어쩔 수 없었음. 이성계 말이 맞음. 2. 최영 옹호론. 당시에 충분히 요동 정벌이 가능했음. 이미 흥산대첩과 황산대첩 등에서 왜구를 묵사발 만들었는데 그놈들이 어떻게 또 쳐들어온다는 건지. 그리고 그 당시 명나라는 북원과 치고받고 할 때라서 요동에는 도통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 속전속결로 점령하면 얼마든지 성과를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까움. 3. 요동 정벌은 이성계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일 뿐. 우왕 14년인 1388년 1월 우왕과 최영은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 배고의 권신인 이인임, 임견미 등을 제거한 것이다. 이때 이성계도 최영을 한 손 거들었다. 하지만 지지 기반이 취약한 최영 정권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최영 정권은 신진사대부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성계는 신진사대부와 결탁했다. 때문에 최영이 이성계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둘의 관계는 동지인지 적인지 방최 애매한 상황이었다. 이성계 입장에서는 일단 이인임을 꺾기 위해 최영에게 협조했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영으로서는 이성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최영 정권은 정적을 제거하려는 수단으로 부담스러운 요동 원정을 이성계에게 홀로 맡겼다는 주장이다. 학자들은 요동 정벌 가능성, 요동 정벌 불가, 이성계 제거 순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